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하윤입니다. 유학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어 점수였는데요. 정확한 성적 컷을 넘어야 하는 방식의 시험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더욱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진짜 딱 열흘 안에 필요한 점수를 얻게 돼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해 드릴 겸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필요한 점수는 토플 IBT 기준으로 총점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 그리고 스피킹과 리스닝 영역에서 각 30점 만점에 28점 이상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누가 봐도 정말 받기 어려운 수준의 점수였어요. 총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리스닝과 스피킹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했고, 토플은 토익 등의 다른 영어 시험처럼 만점이 비교적 흔하게 나오는 유형의 시험이 절대 아니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공부는 스터디나 학원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걸 선호하는 성격인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10월 초부터 해커스 토플반을 등록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대학원에 지원하는 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시험 점수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에 마음이 많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토플 학원 개강 전날에 작업실에서 모의 토플을 풀어봤는데요. 토플 한국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인 ETS 조선일보에서 제공하는 58,000원짜리 시험을 사서 봤어요.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전과 가깝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모의 시험은 스피킹과 라이팅을 인공지능이 채점하기 때문에 리스닝과 리딩 영역 점수만 정확하게 나와요. 총점 94점이 나왔고, RC 25점, LC 25점, 스피킹 22점, 라이팅 22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토플학원 수업을 골라서 들어갔어요. 105점이 목표인 클래스였고, 한달 후에 더 높은 실전반으로 가서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오후 3시까지 학원에 있으면서 정말 공부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후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스터디에서 스피킹 쌤에게 제 목표 점수를 알려드렸더니 너무 컷이 높은 것 같다고 듀오링고로도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듀오링고는 무슨 시험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토플로 점수 받을 생각만 했던 터였어요. 강사님이 나도 듀오링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토플보다 점수가 더잘 나온다고 들었다. 너가 받아야 할 토플 점수가 너무 높으니 다른 시험도 알아보는 게더 낫지 않겠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학원에서 돌아와서 듀오링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확히 학원에 수업을 들은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듀오링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15분짜리 약식 모의 시험을 무료로 볼수 있어서 당장에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듀오링고가 어떤 시험이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좀 살펴봤어요.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외워야 되는 영단어와 분야별 전공 용량들이 많고 문제 푸는 요령을 따로 익혀야 하는 토플과 다르게 듀오링고의 첫인상은 마치 치매 진단 테스트 같았습니다. 우선 집에서도 볼수 있는 공인 인증 영어 시험답게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요인이 많았어요. 당연히 시험 보는 동안 제 얼굴이 녹화되고 눈동자가 다른 데를 보면 안 되고 귀에 무선 이어폰 등 착용 없이 머리카락도 귀 뒤로 다 넘겨야 했습니다. 뭐 이런 거야 당연한 거니까 지키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다 지켰는데도 인공지능이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유효한 성적이 발급이 안 되고 무조건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토플과 비교했을 때 시험 시간도 3분의 1도 안될 만큼 짧고 성적도 48시간 내에 나오고 성적을 보내려는 학교나 기관도 시험 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송이 가능해서 정말 장점이 많았지만 단점은 바로 이 재응시 문제였어요. 저는 맹세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최대한 화면에 제 목과 눈을 의식적으로 고정시켰지만 두 개의 시험을 샀는데 자꾸 응시가 반려되어서 결과적으로 총 5번의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5번을 시험 봤는데 두 번만 점수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인정이 안될 경우 한번더 무료로 재응시 기회를 주고 재응시마저도 인정이 안 되면 이의 제기 후또한번 재응시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시험을 여러 번 보는 데에 쓴 저의 시간이나 노력은 따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토플에 비하면 집에서 심적 압박감 덜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나도 컸어요. 토플도 요즘에는 집에서 볼수 있는 토플 홈 에디션이 있지만 아직 대학원에서 유효한 점수로 인정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듀오링고가 마치 치매 테스트 같았다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는 문제를 풀고 넘겨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토플처럼 영역별로 시험을 보지 않고 유형 안에서 랜덤으로 튀어나옵니다. 시험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그만큼 오래 고민하거나 지문 자체의 내용의 깊이가 그리 깊진 않지만 순발력과 눈치가 빠르고 맥락을 잘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무료 약식 테스트를 3번 정도 연달아 보면서 시험이랑 조금 친숙해졌고, 이때 약식으로 받은 제 성적 범위는 105에서 140점 범위였습니다. 약식 테스트에서는 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시험에서 이를 인공지능으로 정확히 채점할 경우 앞에 출제되는 객관식 문제 점수를 바탕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는 140점, 최소는 105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120점만 넘기면 되기에 이날 두 번의 시험을 할인 가격으로 한 번에 사놓고 돌아오는 주 주말이 되자마자 첫 번째 진짜 시험을 봤습니다. 사실 바로 120점 받을 줄 모르고 시험을 두 개나 산 건데 바로 받아버려서 돈이 조금 아까웠어요. 이미 산 시험은 응시 안 해도 환불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한번더 봐봤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125점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느낀 건 다른 기존의 영어 시험들보다 훨씬 캐주얼하고 요즘 시대에 맞게 발전한 시험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학교나 기관에서 영어 점수를 보는 건이 사람이 정말 실무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취지에 잘 맞게 개발된 시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문단 안에 빈칸을 뚫어놓고 맞는 단어를 직접 타이핑해 넣는 문제의 경우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맥락이나 눈치가 상당 부분 필요했어요. 토플의 리딩 영역처럼 어떤 전공 분야 전문 지식에 대한 설명문을 주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식 테스트를 직접 한번 시험해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또한 시험 가격과 시험 시간 면에서 월등히 선호할 만하고요.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시험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학교나 기관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지원하려는 상위 4개의 대학 모두 듀오링고 점수를 인정했고, 120점보다 높은 컷을 요구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듀오링고 홈페이지에 매번 통계를 내서 듀오링고와 토플 점수를 환산해 놓은 표가 있는데, 제 경우에도 어느 정도 들어맞았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후술할 텐데 실제 받은 토플 점수보다는 듀오링거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미 토플 학원 가기 전부터 신청해 놓은 진짜 토플 시험이 환불하려고 해도 반액도 못 돌려받기에 그냥 한번 응시해 봤어요. 11월 5일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응시했고 난이도는 극악이었습니다. 1년 중 11월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총점 85점을 받았고, 리딩 24점, 리스닝 21점, 스피킹 18점, 라이팅 22점이 나왔습니다. 이미 필요한 성적은 받았기에 비교적 긴장을 덜한 상태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탈 때보다 빡세게 짐 검사도 받고, 다수의 인원과 같이 제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로 낯선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자체가 저는 조금 힘들어서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수능 볼 때만큼 긴장됐던 것 같아요. 물론 듀오링고 점수를 받고 사진 포트폴리오 만드느라 토플 공부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간 이유도 있겠지만요. 뭐, 제 토플 점수에 대한 핑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두 시험 다 치러보고 느낀 건꼭 필요한 영어 점수를 새로운 시험 유형으로도 다 알아보시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듀오링고를 계속 안볼 생각 했으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를 토플 점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뻔했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성격이 예민한 분들은 개인 공간에서 시험을 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고, 또한 본인 랩탑이나 노트북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은 훨씬 시험 점수 받기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두 영어 시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또 포트폴리오 만들러 가봐야 돼요. 안녕!